여보, 어떻게 여길 면회를 다 왔소? 뇌물 덕분이지요. 요즘은 뇌물만 주면 면회도 된다기에 빚을 내어 뇌물을 주고 면회 허락을 받아냈지라요. 뇌물만 주면 교화소에서 사람도 빼낼 수 있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빼낼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견뎌야 해요.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박영순 작가님의 2021년에 출간한 소설집 누가 나를 아시나요에 수록된 단편 중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부에겐 위험과 고난이 거듭되었지만 오직 부부간의 깊은 사랑과 생활의 성실함으로 꿈에 그리던 그림 같은 집을 짓게 되는데요. 마음이 훈훈해지는 맑고 따스한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박영순. 조인철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지 4년째다. 북한 양강도에서 농사를 짓고 전기기사로 일하다 중국으로 넘어왔다. 1년 동안 중국에서 살면서 남한행을 두어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했으나 2년 후 운 좋게 어느 교회 목사의 도움을 받아 남한에 오게 되었다. 석 달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나서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였다. 자유를 얻고 나니 잘 적응이 안 되었다. 두 달을 집에서 놀던 시절 어느 탈북민 모임에 나갔다가 10년 경력의 타일 기술자 한민규를 알게 되었다. 결국 그의 밑에서 일하면서 1년 만에 기술을 익혀 자격증을 따고 나서 독자적으로 타일 공사에 뛰어들게 되었다. 인철은 타일공이 된 게 행운처럼 여겨지고 타일 기술은 몸 안에 지닌 보물로 생각된다. 언제든 일만 하면 제법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능력과 노동량에 따라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윗사람 눈치 볼 것 없고 동료라도 각자 자기가 일한 만큼 공정한 임금을 받으므로 모든 게 편하다. 인철은 오늘도 평창동의 한 저택에서 타일 공사를 했다. 한 명의 다른 동료와 함께 베란다와 현관, 화장실 벽과 바닥에 타일을 붙였다. 화장실 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배수구 쪽으로 가면서 낮아지기 때문에 시멘트 바를 때도 각도를 맞춰 비스름하게 잘 발라야 하고 타일 일을 할 때도 타일을 쪼개서 모양을 따로 만들어 정교하게 시공해야 하므로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정성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실력도 드러난다. 아니, 비숙련공은 하기 힘든 일이다. 다른 벽 타일이나 바닥 타일은 1회비당 13,000원을 받지만 화장실 바닥일은 두 배를 받는다. 50 곱하기 5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타일을 4장 붙이면 한 면이 100cm 크기의 정사각형이 되는데 이를 1회비라고 한다. 하루에 50만원 이상 벌려면 40회비 정도는 붙여야 한다. 인철에게 있어 타일 붙이는 일은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일한 만큼 돈을 받으므로 상당히 좋은 일감이다. 작은 사이즈의 타일은 잔손이 많이 가는 대신 타일이 무겁지 않으므로 다루기가 좋고 사이즈가 큰 타일은 무거워서 다루는 데 힘은 들지만 붙일 땐 잔손이 적게 가므로 작업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좋다. 시간과 상관없이 타일을 붙인 면적에 따라 돈을 받으므로 공평하다. 어느 일요일이었다.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보통 낮잠을 자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한두 가지 요리를 직접 하여 아내와 딸에게 주기도 한다. 중국에서 한국행을 도와준 목사님이 한국에 가면 교회를 다니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이날은 마음먹고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가보기로 하였다. 교회에 가니 교인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인철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선생님, 사모님, 이제 매주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만 하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기만 합니다. 아무 걱정 말고 교회에 나오시기만 하면 모두 다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교인들과 악수를 하고 나니 갑자기 친척과 친구가 많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대. 모두 다정하게 환영해 주니 역시 교회에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예배를 보고 교회에서 주는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오니 3시가 되어 있었대. 갑자기 잠이 몰려와서 낮잠을 1시간 자고 일어나 TV를 틀었대. 마침 탈북자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니 갑자기 북한에 있을 때의 생각이 컬러 사진처럼 선명하게 나타났다. 항상 배고픈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생활 총화 시간이 가장 괴로웠다. 생활 총화는 토요일마다 인민들이 반별로 모여 각자 김부자에 대한 충성도를 자아 반성하고 남을 비판하는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하므로 없는 허물도 만들어내고 조그만 허물도 부풀리기 마련이어서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다. 저는 조인철 동무가 불경한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담배도 마음껏 못 피게 하다니, 출신 성분에 따라 대학 가는 것도 차별을 하다니, 군대도 10년이나 근무하게 되다니 하며 장군님을 원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철은 3일 후 보위부에 잡혀갔고 10년의 노동교화형을 받고 수감되었다. 직장에서 가장 믿음직한 친구에게 몇 마디 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교화소 생활은 참으로 끔찍했다. 새벽 5시부터 집단 생활을 하는데 대오에서 나고 되거나 위에서 지시하는 것에 조금만 미치지 못해도 각목 구타를 당하고 30g짜리 처벌밥을 먹어야 했다. 남들이 다 먹는 100g짜리 강냉이 밥조차도 못 얻어먹고 겨우 30g짜리 강냉이 밥을 먹이는 것이다. 한두 숟가락밖에 되지 않는 처벌밥을 먹고 무지막지한 노동을 하려면 머리가 어찔어찔하여 툭하면 쓰러진다. 다시 100g짜리 급식을 받으려면 군소리 없이 죽어라 일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통렬하게 자아 비판하고 하루 24시간 오직 장군님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매일매일 수없이 해야 한다. 인민반장이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죽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정말로 충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한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도 못 본 척 해야 한다.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것도 큰 죄가 되므로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도 꾹 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했다. 그 시절을 회상하다 보니 지금의 안락함이 너무도 감사하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열심히 타일 일을 하면 한 달에 700만 원 이상 벌 수 있으니 인철은 행복했다. 이대로 20년만 일하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저 하루하루가 즐겁다. 일요일은 쉼으로 밀린 일도 하고
아내 영심과 함께 시장도 보고 낮잠도 잔다. 이제 교회도 다니게 되었으니 마음이 더욱 안정되었다. 타일 일은 오전에 늦게 출근하거나 오후에 일찍 퇴근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다. 사장이 따로 없으므로 작업 시간을 정하거나 쉬거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선택이다. 일을 적게 하면 그만큼 돈을 덜 가져갈 뿐이다. 보통 세 명이 한 팀으로 타일을 붙이는데 자신이 일을 더디게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더함으로써 돈을 더 가져간다. 건설 현장에서 건물 바닥이나 벽에 타일을 붙여나가다 보면 시멘트 바닥이 예쁜 타일로 변해가는 모습에 자기가 예술가가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성취감도 있다. 특히 고급 타일은 색깔이며 무늬가 너무나 근사했다. 이런 타일을 한 장 한 장 붙여나가는 것은 영락없는 예술 작업이었다. 타일 공사에서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 너무 빈틈없이 일하다 보면 속도가 나지 않고 일을 대충하면 나중에 하자가 생겨 매우 곤란하게 되므로 기술과 속도가 적절히 결합되어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일이 많을 때는 하루에 150헤비, 즉 600장의 타일을 붙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그 이튿날 몸살이 나서 일을 못하기도 한다. 일거리는 주로 건설 공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현장 소장을 통해서 받는다. 3년 넘게 타일을 붙여왔으므로 아는 소장이 많아 일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때로는 타일 스승인 한민규가 알선해주기도 한다. 아파트 건설 현장은 일감이 많고 동일한 일을 수백 수천 가구에 하므로 일의 능률이 올라서 가장 좋다. 물론 이때는 여러 개의 타일 팀이 함께하지만 그래도 몇십 몇백 가구는 하게 되므로 매우 좋은 일감이다. 인천은 중국인 두 명과 한 팀을 이루어 팀장 없이 일한다. 모두가 팀장이자 팀원이기에 서로 도우면서 빠른 속도로 일한다. 일을 많이 하는 달에는 1,000,000원도 넘게 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달에는 그 다음 달에 지장이 생긴다. 욕심을 부리고 한 달에 700,000원 선에서 작업을 한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른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했지만 숙박비, 밥값,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처음 일을 시작하고 배울 당시에는 속도가 나지 않아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그래도 조급함과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일을 제대로 배워야 부실 공사를 하지 않고 익숙해지면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진다.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중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어느 건설 현장을 가보아도 타일을 붙이는 탈북민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인천은 탈북민도 타일 기술을 배워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만한 일거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의 특성상 전국 건설 현장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인천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돈을 못 버는 것이다. 어차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놓아야 노후가 편할 것이었다. 인천은 앞으로 5년 안에 몇 억의 돈을 모아 농촌에 정착해 살며 타일 사업도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북한에서는 농촌에서 살았으므로 농사일도 잘할 수 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텃밭도 가꾸며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꿈이고 목표다. 그림 같은 집을 지어 예쁜 아내와 딸과 함께 오순도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일 것이었다. 남한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하나원이다.
일단 정보부 조사가 끝나면 하나원에서 남한정착 교육을 받는다. 탈북 귀순 동포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해준다. 남한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이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인천은 3개월의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나올 때 조그만 아파트에 TV도 받고 청사금도 받으니 감격했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일한 만큼 돈 벌 수 있고 24시간 전기도 들어오고 수돗물도 24시간 더운 물 찬물이 나오니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다. 화장실도 수세식이고 TV도 마음껏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슈퍼에 가면 없는 게 없고 가스불로 원하는 음식을 해먹을 수도 있으니 감격하다 못해 황홀할 지경이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두 달 동안은 이 책 저 책을 보며 무슨 일을 해야 살아나갈 수 있을지 궁리하였다. 그동안에는 아내 영심이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왔다. 인철은 어느 날 우연히 탈북자들 모임에 나갔다가 타일 기술자 한민규를 알게 되고 결국 그의 밑에서 일하며 타일 기술을 배웠다.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했지만 지금은 베테랑이 되어 잘못 붙이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타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공사 후 반품을 하거나 모자라서 공사 도중에 더 주문하는 일도 없게 되었다. 타일 일은 노동이지만 예술 작업 같은 느낌이 들어 공사를 끝내고 나면 성취감이 대단하다. 이럴 때마다 인천은 타일 일을 하게 된 자신이 자랑스럽다. 이젠 자기 집을 근사하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아파트 공사, 개인주택 공사, 회사 사옥 등 건설 현장을 수없이 보았으므로 자기 집은 어떻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아파트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꼭 자기 손으로 그림 같은 집을 지어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딸이 결혼하여 손주들을 데리고 와도 불편함이 없도록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다. 아직 건축 설계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집의 구조와 건축 재료는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다. 빨간 2층 벽돌 집을 짓되 내부 벽은 타일로 할 곳과 황토로 할 곳, 대리석으로 할 곳과 벽지로 할 곳이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본 타일 중 가장 고급스럽고 예쁜 타일로 자기 집 현관 베란다, 화장실을 만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 집을 짓고 싶으나 아직은 돈이 부족하니 1, 2년 더 일을 하고 나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땅도 사야 하고 건축 설계도 의뢰해야 하고 건축 허가도 받아야 하고 집을 지어줄 팀도 구해야 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돈을 더 벌면서 대지를 사야 하고 건축 설계를 의뢰해야 한다. 자기 집을 지을 목표를 세우고 나니 하루하루 일하는 게 더욱 즐겁고 행복하다.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있으니 일할 의욕도 더 생기고 일을 해도 덜 피곤하고 일거리가 많아도 즐거울 뿐이다. 모처럼 쉬는 어느 토요일에 아내 영심과 같이 땅을 보러 다녔다. 서울 시내는 너무 비싸므로 서울 근교에서 찾아야 했다. 양평도 가보고 하남 가평과 판교, 고양도 가보았다. 나와 있는 땅들이 모두 장단점이 있었다. 교통, 땅의 크기, 주위 환경, 가격 등
모든 것을 갖춘 땅을 찾기가 어려웠다. 역시 산 좋고 물 좋은 곳은 쉽지가 않았다. 우선은 양평과 하남으로 압축을 하고 아직 좀 더 찾아보기로 하였다. 일단 교통이 좋아야 하고 땅이 적어도 300평은 되어야 하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하고 남양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하고 인근에 산과 개울이 있어야 하고 주위에 마을도 있어야 할 것이었다.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땅을 보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양평에서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였다. 대지가 360평이고 뒤에 산도 있고 교통도 괜찮고 양지바른 곳이었다. 가격은 조금 비싼 듯 했지만 감당할 만했다. 그간 발품판 보람이 있었다. 인철과 영심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남한에 와서 이렇게 큰 땅을 산다는 게 여간 뿌듯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발그레해졌다. 여보, 우리에게 이런 날이 왔네요. 그러게요. 그동안 당신 수고 많았어요. 천지신명과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래야죠. 이제부터 부지런히 일해서 집 지을 돈만 마련하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으니 또 북조선 교화소 생각이 났다. 북조선에선 기계나 중장비가 해야 할 일도 모두 사람 손으로 다 하니 참으로 죽을 지경이었다. 거기다가 툭 하면 관리원들의 구타가 행해진다. 큰 잘못이 없어도 얻어맞고 발로 차인다. 인철은 이런 상태로는 10년은커녕 5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보통 교화소 입소 2-3년이면 영양실조와 과로 그리고 구타로 죽게 되는 현장에서 자기만 살아나갈 자신이 없었다. 여기서 개처럼 죽느니 붙잡혀 죽게 되더라도 탈출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철통 같은 경계를 뚫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담장이 보통 3미터쯤 되고 그 위에는 또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50미터마다 초소병이 지키고 있어 탈출도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진퇴양난이었다. 궁리하고 또 해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았다.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뜻밖에도 아내 영심이 면회를 왔다. 구세주였다. 불과 서너 달 사이에 뼈만 남은 남편을 보자 영심은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여보, 어떻게 여길 면회 왔소? 뇌물 덕분이시오. 요즘은 뇌물만 주면 면회도 된다기에 빚을 내어 뇌물을 주고 면회 허락을 받아냈지라요. 뇌물만 주면 교화소에서 사람을 빼낼 수도 있대요. 내가 어떻게 했으든 당신을 빼낼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견뎌야 해요. 알았지라요? 1년 안으로 당신을 석방시킬 기니 이 악물고 참아내기야요. 이제 길을 알았으니 내가 무슨 수를 썼으라도 당신 석방시킬 기라요. 날 믿고 꿋꿋이 버티기하여 약속하는 거지요? 어서 이것 좀 잡숴보세요. 쌀밥이랑 미역국이랑 인조고기예요. 알았소. 잘 먹겠소. 정말로 고맙소. 인철은 좁쌀과 섞인 쌀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겨와 섞인 강냉이 밥조차도 30g의 처벌밥 먹던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당신도 고생이 심할 터인데 면목이 없소.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당신 은혜 다 갚을 끼요. 날 좀 빼내주시오. 참으로 견디기 어렵소. 면목 없고 미안하고 고맙소. 알았어요. 내 최선을 다할 테니 어떻게든 버티기요. 알았지라요? 알았어. 내 어떻게든 버텨내겠소.
자, 이제 면회 시간 10분 지났으니 가야겠네요. 나오지 말고 어서 밥다 드세요. 그리고 부디 몸조심하시라요. 인철은 영심을 꼭 안았다가 풀어주었다. 꿈결처럼 짧게 만나고 헤어지고 나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울분과 아내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후 인철은 교화소에서 풀려나왔다. 두 달쯤 몸조리하고 나서 농사일도 하고 전기 관련 일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없으니 자꾸만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 지랄이나 되니 남은 곡식으로는 1년치 양식이 되지 않았다. 틈틈이 전기공사 일을 해도 워낙 품삯이 적어 고생만 했지 가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아내가 자기를 면회오고 빼내기 위해 이웃들에게 진 빚을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가자니 양식이 턱없이 부족하여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그저 죽지 않을 만큼씩 먹는 도리밖에 없었다. 이렇게 3년간 하니 빚은 갚았으나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까마득하였다. 밥은 안 굶는다고 해도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생활 총화는 날이 갈수록 힘에 겨웠다. 매번 똑같은 말로 자아반성하는 것도 너무나 지겹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남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도 기가 막혔다. 서로가 다 아는 것을 거짓으로 비판하고, 거짓으로 반성하는 것도 역겹기 그지없었다. 북조선에 사는 한 생활 총화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매 한가지이니 차라리 탈북이나 한번 시도해보고 죽더라도 죽자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탈북 자금을 만들어야 했다. 국립 끝에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절차를 거쳐 드디어 장마당에 나가 곡식을 팔기 시작했다. 시장 관리소에 높은 자리세를 내고도 제법 수익이 컸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세상도 있는데 바보같이 농사 짓느라 고생하고 배를 골았던 게 너무나 억울했다. 더 늦기 전에 장마당에 진출한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여겨졌다. 장사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장사하기 위해 빌렸던 돈을 다 갚았다. 그러고 나니 다음 달부터는 완전 흑자가 되어 신이 났다. 2년을 하고 나니 돈이 제법 모였다. 어느 날이었다. 이웃 가게 주인이 좀 친하게 되니 나만 드라마 CD를 신문지에 싸서 주며 밤에 보라고 하였다. 집에 가지고 와서 전기가 들어오는 한밤중에 보니 한국 드라마 주몽이었다. 너무나 재미있었다. 그만 주몽에 푹 빠지게 되고 다른 CD도 구해서 보다 보니 나만 드라마에 중독되어 버렸다. 계속 다른 드라마 CD를 구해서 보고 또 보았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결국 발각이 되어 사상범으로 몰려 또다시 교화소에 갇히게 되었다. 이번에는 사상범으로 분류되어 2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몇 년간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잘 먹고 잘 살아본 뒤여서 교화소 생활은 더욱 힘에 겹고 어기찼다. 아내가 있는 돈을 다 털어 요소요소에 뇌물을 주어 이번에도 2년 만에 풀려나왔다. 이후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브로크를 사고 중국, 태국을 거쳐 함흥을 떠나온 지석달 만에 한국에 왔었다. 인철은 한국에서 타일 공사를 5년 하고 나서 드디어 집을 짓기 위해 건축 설계를 의뢰하고 건축해줄 팀을 구했다. 2층 빨간 벽돌 집을 짓되
1, 2층 연금평은 80평으로 침실은 모두 5개로 하고 1층에는 부부 침실과 서재를 만들고 거실은 크게 1층 주방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크게 만들어 식탁을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였다. 2층 거실은 작게 설계하고 미니 부엌도 만들고 침실 3개를 만들기로 하였다. 화장실은 1층 현관 옆에 하나, 부부방에 하나, 2층 거실 옆에 하나 등 총 3개를 만들며 아래층 거실에는 벽난로를 만들고 2층 방 하나는 통유리를 하여 전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략적인 희망사항을 건축사무실에 전달하였다. 사실 금평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다. 70평으로 할까 80평으로 할까 방도 4개만 만들까 5개로 만들까 고민하였다. 인철은 혜원이가 나중에 자녀를 두세 명 데리고 와서 잠을 자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충분한 방을 만들고 싶었다. 또한 타지의 손님들이 와서 잘 수도 있도록 한다는 생각에 조금 크다는 느낌이 들지만 결국 80평 건평에 방 5개짜리 건물로 짓기로 최종 결정하고 건축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했다. 3주 후에 대략적인 건축 설계도가 나오고 서로의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설계도가 나와서 2주 후부터 기초공사에 들어갔다. 두 달 만에 기초 골조공사가 끝나고 벽체를 만들어 나갔다. 시멘트 벽돌과 황토로 벽을 쌓고 내부는 나무 대리석 벽지로 도배할 곳을 구분하여 시공하였다. 거실의 천장은 인철의 평소 생각대로 좀 높게 나무로 하였다. 방들의 내부 천장과 벽은 황토로 하고 현관 바닥과 부엌의 벽은 타일로 하고 아일랜드는 대리석으로 하였다. 도배는 모두 동일한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하여 안정감을 주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화장실 현관 공사는 인철이 직접 하고 베란다 공사는 다른 타일공을 투입하였다. 널찍한 화장실 3개를 보름 동안 다 완성하였다. 평소에 보아두었던 최고의 타일을 사와 3개 모두 색깔이 다르게 시공하였다. 현관 타일은 가장 크고 무늬가 근사한 것으로 시공하였다. 현관 옆 화장실은 아이보리색으로, 부부방은 하얀색으로, 2층 화장실은 옅은 연두색으로 하되 무늬가 드문드문 있는 것으로 하였다. 마루는 유럽산 원목 마루로 시공을 하고 오지기와로 지붕 공사를 하고 주차장도 세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고 대문도 근사한 무늬가 있는 쇠문을 달았다. 착공 7개월 만에 집을 완공하였다. 인철과 영심 딸 혜원은 감개무량하였다. 너무 기뻐 서로서로 하이파이브도 하고 얼싸안고 춤도 추었다. 모두 흥분하여 얼굴이 상기되었다. 인철이 그간 건설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총동원하여 고급 저택을 짓고 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인생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감격하였다. 이젠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정원은 널찍한 잔디밭과 예쁜 소나무 5그루, 유실수 5그루를 심고 200평은 밭으로 가꾸어 채소, 감자, 고구마도 심고 고추, 토마토, 가지와 호박, 강낭콩도 심었다. 이렇게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정원과 텃밭까지 갖추게 되니 인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제 행복만을 만끽하며 살기만 하면 될 것이었다. 역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주택을 마련한 지 석 달 후에 그만 영심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양평에 근사한 집을 짓고 나니 너무나 행복했으나 교통에 문제가 있었다.
딸 혜원이 서울의 대학에 다니기가 어렵고 인철과 영심도 서울을 드나드는 게 불편하여 자동차를 샀다. 인철이 서울에서 일을 해야 할 때는 인철이 혜원을 태워 서울에 가고 인철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할 때는 영심이 혜원을 태워 서울에 갔다. 어느 날 영심이 혜원을 서울의 안암동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양평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1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마주오던 차선에서 자동차 한 대가 영심의 차 쪽으로 돌진해 오는 것이었다. 영심은 순간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려 했으나 앞과 옆에 차들이 꽉 막혀 있어 돌리지 못하는 사이 마주오던 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들어와 영심의 차를 왼쪽에서 들이박았다. 아, 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는데 알고 보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에 취해 일어난 사고였다. 천만다행으로 죽지도 않고 치명상을 입지 않은 것은 길이 막혀 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동차는 완전히 망가져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했고 영심은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고 허리와 어깨가 뻐긋하여 몇 달 동안 누워 있어야 했다. 그나마 목숨도 건지고 치명상은 당하지 않았으니 남들은 모두 천우신조라 했으나 이 사고로 인하여 인철과 영심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다. 하필이면 그 사고 운전자가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되는 바람에 자동차 수리비도 제대로 못 받고 병원비도 거의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심은 몇 달간 고생을 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아야 했다. 혜원도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이래저래 인철 내 세 식구가 받은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원상복구하는 데 그럭저럭 1년이 걸렸으나 영심은 사고 후유증으로 허리와 목이 늘 좋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운전을 아예 못하게 되어버렸다. 교통사고를 당하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라 운전대만 잡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가슴도 쿵쾅거려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건너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와 자기 차를 덮치던 그 순간이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 다시 운전대를 잡지 못했던 것이다. 영심은 잠자리에 누우면 지금도 가해자가 자기 차를 덮치던 그 끔찍한 일이 떠올라 잠을 설칠 때도 많았다. 영심이 운전을 못하게 되니 세 식구 모두 불편했으나 방법이 없었다. 할 수 없이 혜원은 그 다음 학기에 학교 가까운 곳에 원룸을 얻어 나갔고 영심이 서울을 가야 할 때는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타야 했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지만 당해버린 불행을 돌이킬 방법은 없었다. 그 사고 운전자를 아무리 원망하고 욕해본들 이미 당해버린 사고가 되돌려지지는 않았다. 왜 하느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참으로 야속한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았으면 완전한 행복을 주실 법도 하건만 겸손하라고 그런 건지 불완전한 데서도 행복을 느끼라는 건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리 하늘을 원망하고 그 사고 운전자를 미워해 보아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으니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행복을 찾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혜원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 했으나 취직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다시 경영학과로 학사 편입을 하여 2년을 더 다니고 나서 다시 6개월 후에야 취직을 하였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었다. 경리과 직원으로 채용되어 다니니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이때에 이르러
이번에는 엄마 대신 혜원이 자동차를 사서 운전하였다. 주말이면 양평 집에 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어느 날 혜원은 대학 친구가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하여 퇴근 후 냉면집에서 만났는데 자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까지 데리고 나온 것이었다. 인사를 나누고 함께 냉면을 먹고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자연스럽게 짝을 지어 헤어졌다. 친구는 자기 남자친구와 혜원은 남자친구의 친구와 함께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와 자리를 같이 했다. 혜원은 차승준이라는 남자가 이끄는 대로 말없이 따라갔다. 도착한 곳은 남산타워 앞이었다. 하이힐을 신고 남산까지 따라 올라온 자신을 발견하고 혜원 스스로도 놀랐다. 드디어 승준이 입을 뗐다. 힘드셨죠? 예, 조금요.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오면 잊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를 좋아해서 자주 온답니다. 운동도 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서울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약수도 마시고 추억도 쌓고 읽어오듯 이거 괜찮지 않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하이힐을 신고는 좀 힘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운동화 신고 오세요. 다음에 또 만나나요? 그럼요. 저는 매일이라도 뵙고 싶은데요.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성공이네요.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것이요? 알고 보면 저 괜찮은 남자랍니다. 저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요? 다음 토요일은 어떠세요? 토요일 12시 오늘 만났던 냉면집이 어때요? 아니면 중국집에서 만날까요? 아, 그냥 냉면집에서 만나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럼 토요일 12시 냉면집에서 기다릴게요. 가능하면 편한 신발 신고 오세요. 옷도 편하게 입으시고요. 이렇게 시작한 만남은 회를 거듭할수록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애틋하게 되었다. 천지가 눈부신 실록으로 물든 5월 어느 날 성준은 드디어 프로포즈를 했다. 혜원 씨, 그동안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알 만큼 알았으니 이제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혜원 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해 뜨는 것도 해 지는 것도 함께 보고 모든 희로애락을 혜원 씨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혜원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하였다. 이 순간만은 세상이 온통 꽃밭이고 태양도 두 사람만 비추는 것 같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성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교사이고 아래로 남동생이 한 명 있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 집안의 맏아들이었다. 6월 어느 날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고 9월 초로 날짜를 잡았다. 장소는 성준이 다니는 회사의 강당에서 하기로 하고 주례는 회사 사장님이 해주시기로 하며 양가 50명씩 최소한의 하객만 초청하여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혜원은 레이스 달린 하얀 드레스에 올린 머리를 하고 모조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고 승준은 회색빛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었다. 인철과 영심은 혜원이 결혼하게 되니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섭섭하였다. 딸이 결혼에 나가고 나니 인철 부부는 갑자기 집이 너무 큰 것 같고 허전하여 한동안은 힘들었다. 석 달 후 혜원이 태기가 있다고 하여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갖게 되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손주들 데리고 딸과 사위가 오면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도 보고 자고 가는 날은 집이 꽉 찰 것 같아 뿌듯했다. 어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인철은 가끔 타일 일거리가 들어오면 타일 일을 하고 일이 없을 땐 정원과 텃밭을 가꾸었다. 땅이 얼마 되지 않아도 인철 혼자 감당하기엔 약간 힘들었다. 그래도 사람을 쓰려면 인건비가 비싸니 죽으나 사나 인철이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 영심은 아예 밭일은 하지 않았다. 집안 청소며 세탁이며 음식이며 집안일을 철저히 다 하다 보니 쉴 시간이 별로 없었다.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집안 청소도 하루에 두세 번씩 하고 가지 호박 같은 걸 썰어 말리기도 하고 가을에는 무도 썰어 말리고 시래기도 말렸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식당에 나가 일도 하였다. 아주 조금이나마 용돈을 버는 재미를 포기할 수 없었다. 전에 다니던 식당에서 예약 손님이 많을 때만 영심을 불렀다. 영심도 이렇게 가끔씩 식당 일을 하니 실증도 안 나고 적당히 용돈도 벌 수 있으니 좋았다. 영심은 텃밭에서 깻잎도 따고 상추와 풋고추도 따서 깨끗이 씻어 밥상에 올린다. 그녀는 주부 역할만 충실히 할 뿐 농사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도 인철이 뭐라고 할 수도 없어 혼자서 풀도 뽑고 고춧대도 세워주고 토마토도 세워서 묶어주고 여름엔 살구도 다 익으면 따야 하고 부추는 자주자주 잎을 잘라줘야 하고 가을이 되면 감도 따야 했다. 감은 너무나 많이 열림으로 익으면 따서 껍질을 깎아 굵은 실에 엮어 처마에 매달아 말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잘 마르면 맛있는 곶감이 된다. 부부가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식사 때나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한다. 주로 밥상에 놓인 음식이나 식재료에 관한 얘기를 한다. 아유, 부추는 1년에 6번은 잘라서 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잘도 자라죠. 방울토마토도 한없이 많이 달려요. 빨갛게 익으면 즉시 따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 차지가 다 되거든요. 농사는 게으른 사람은 못 지을 것 같아요. 수시로 손이 많이 가야 하니까요. 그건 그래요. 고추도 빨갛게 익으면 즉시 따서 말려야 하고 가시도 호박도 웬만큼 커지면 따야 하고 깻잎도 제때 안 따면 너무 억세지거나 벌레가 먹어서 못 먹게 되지요. 끊임없이 손이 가야 하네요. 겨우 200평 밭을 가꾸는데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야 해서 힘든데 땅이 더 컸으면 정말 힘들 뻔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몇 배 큰 걸 사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하여 이거밖에 못 산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요. 집도 크니까 청소도 힘들어요. 아래 위층 80평을 다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당신 내가 밭일 안 한다고 섭섭할지 몰라도 나도 충분히 바쁘고 힘들어요. 청소, 빨래, 밥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해도 별로 표시도 안 나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잘 모를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 내가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잖아요. 나중에 당신이 더 늙어서 집안일 더 힘들어지면 가사 도우미를 부릅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에 놓을게요. 말만 들어도 고맙네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고 봐요. 내가 당신 고생 안 시킬 테니. 인철은 평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타일 일을 하고 일이 없을 땐 텃밭 가꾸기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한다. 이런 땅을 가졌다는 게 감사하고 또 돈벌이 하는 직업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다. 북조선에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젠 아득한 과거의 일들이 되었지만 인간 이하의 대습으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아련히 떠올랐다. 최대한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잊히지 않았다. 그 끔찍했던 교화소 생활을 두 번에 걸쳐 4년이나 하고도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처럼 여겨지고 그 사지에서 자기를 두 번이나 빼내준 아내 영심이 새삼스럽게 고맙고 소중했다. 무엇으로도 그 은공을 갚을 순 없을 것이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길 외엔 달리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는 것, 음식 타박 안 하고 잘 먹어주는 것, 건강관리 잘해서 걱정 끼치지 않는 것, 도박 마약 같은 나쁜 짓 안 하는 것, 다른 여자에겐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 것, 집안에 손볼 일 있으면 바로바로 하는 것, 결혼기념일이나 영심의 생일을 잊지 않고 조그만 성의라도 표현하는 것 등 인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영심에게 보답하는 일일 것이었다. 일요일에 함께 교회에 가고 저녁은 외식을 하고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드디어 딸 혜원의 해산날이 되었다. 영심은 사흘 전에 이미 혜원 네 집에 가고 없었다. 인철은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우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 가족을 돌보아 주신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딸 혜원이가 해산하는 날입니다.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당신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무사히 해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하도록 돌보아 주소서. 인철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어서 순산했다는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날이 어두워지니 말할 수 없는 초조함과 조바심으로 인철은 안절부절 못하였다. 제발 순산해야 하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영심한테서 전화가 왔다. 혜원이 16시간의 진통 끝에 3.5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단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무사히 손자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인철은 손자를 만날 생각을 하니 한없는 기쁨과 설렘이 용솟음 쳤다. 얼굴도 상기되었다. 인생의 오묘한 이치가 파도처럼 물결쳐 왔다.